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19페이지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헤드 가졌는데 커다란 스톰, 폭풍을 자, last week, 지난이죠. 그래서 헤드랑 일치구조죠. 과거, 지난주에. 자,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여기서도 과거, 과거 시제. 자, electricity를 전기. 자, for는 기간의 전체 사이에서는 동안의 뜻이죠. 그러면은 for a few days, a few 셀 수 있죠. 뒤에 days, s, 며칠 동안. 자, once we got over being scared 했을 때, 자, 한번 우리가 get over는 뭐냐면 극복. 자, 극복했을 때, oops. 자, being scared가 목적어예요. 극복했는데, 자, 그래서 전체가 동명사 목적어 수동형으로 썼죠. 그러면 무서워지는 것을 극복했을 때, 자, it was a lot of fun 해서 마치 뭐치의 뜻이죠. 자, 많이 재미있었다. 자, little, 조금, 자, like, 뭐뭐와 같다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 뭐뭐와 같다. 자, 하면 캠핑아웃, 밖에서 캠핑하는 것 같았어. 자,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 퍼니스, 난로. 전기 난로를. 자, 그래서 우리는 didn't have not any로 써야 되겠죠. 자, any heat, 어떠한, 열도 없었어. 전기 난로 전기가 나갔으니까요. 자, 우리는 slept, 잤는데, in our sleeping bag에서. 자, 우리 침낭에서. 자, around the fireplace. fireplace는 벽난로. 자, 여기서 벽난로 주위에서. 자, 우리는 확실했는데, 저 확실히, 자, used up. used up에서는 소진. 소진인데, 원래는 사용하다 뜻이죠. 사용했는데, a lot of은 여기서 또 뭐치의 뜻이죠. 많은 우드를, 나무를. 자, 엄마는 구웠어요. 자, 몇몇의 빵을. 자, in an iron pan에 철판. 자, 철로 된 판에다가. 자, in fireplace, 벽난로에서. 자, 우리는 먹었어요. ea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bread였죠. 단수. 자, with a little peanut butter와 조금의 땅콩 버터와. 자, little도 여기서도 셀 수 없어요. 비가산명사로 봅니다. 버터. 자, 그 다음 first night, 첫째 날 밤에 우리는 had a lot of problems. 그래서 problems는 여기서는 셀 수 있으니까 many로 쓸 수 있겠죠. s 들어갔으니까. 자, figuring out은 알아내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우리는 had a lot of problems, figuring out what to do. 그래서 problems 여기서 어법이 또 간만에, 자, figuring out이 앞에 나오는 problem의 성질을 설명해주는 능동의 뜻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법 주의 별표. 자, 어떤 문제냐면 figuring out 알아내야 되는데 what to do. 그래서 what to는 what we should로 바꿨어도 되겠죠. 조동사의 뜻을 가진 to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를 가졌다. 자, it gets dark early에서 it은 여기서는 날씨를 나타내니까 비인칭 주어. 자, 그러면 get dark 그러면 일찍 어두워졌고, 우리는 only had a few 여기서도 few는 셀 수 있죠. 자, 소수의 캔들, 초만 있었고 and no TV, TV는 없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이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마음감이 좀 교차하는 느낌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윗글에 여기서 요거를 지문은 아니니까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은, 읍스. 색깔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윗글의 분위기는 아이가 작가이기 때문에 inconvenient, 불편하지만, 약간 좀 exciting, 재미도 있는, 요런 정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벽난로에 빵도 구워 먹고 했다는 거죠. 폭풍 덕분에. 자, 윗글에 그래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우의 불편감과 즐거움.